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사연, 남자친구랑 1박 2일 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털이 많은 편입니다. 남자들은 털 많이 신경 쓰나요? 아니면 전부 흔적도 없이 다 밀고 가야 하나요? 여자라고 털을 다 밀어야 된다, 남자는 괜찮고 여자라고 다 밀어야 된다, 요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해야 될 게, 오늘 콘텐츠가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털을 민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조금 결국 남 시선을 위한 제모만 될 뿐이고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어쨌든 관리는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관리해요 보통? 이게 집에서 여자분들이 관리하는 제모제 같은 것들이죠? 제모제 종류별로 준비했어요. 기동 오빠가 다리에 털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여름 기념 시원하게 한번 밀어보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보통 잘못된 제모 방법들도 많이들 하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 박스 테이프 갖다가 막 무식하게 한다거나 그런 잘못된 예부터. 야, 그렇지. 그 애들이 너무 하겠습니다. 미쳤냐 진짜? 아 너무, 근데 너무 길어. 그만, 아, 너무 길다고. 여기까지만 해. 느낌이 다르지. 아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와 벌써 아파. 저기부터 아파. 벌써 아파. 하나 둘 셋. 아 이번에 많이 뽑혔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흔히들 테이프로 막 무식하게 하시는데 이러면 아프기만 하고 제모도 안 돼요. 테이프랑 가장 비슷한 형태의 제모, 박스 스트립이거든요. 테이프랑 비슷한 거? 네, 근데 안 아파요. 저 앵글 돌렸어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안에 거를 열로 녹여줘야 돼.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여자를 빼고 준비가 맞아. 이렇게 떼면은 젤이 좀 녹아있거든요? 이거를 자 이렇게 붙이고 또 비워달래요. 이렇게 하고 역방향으로 떼라고 그러거든요? 하나 둘 셋. 미쳤냐 진짜? 미쳤나? 이거 안 아프다며? 한 번에 돼야 돼. 미쳤냐 진짜 너네? 한 번에 돼. 안 아픈 거 맞아 이거? 안 아프다며? 아, 내가 덜 비볐나 봐. 덜 비볐나 봐. 아!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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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먹어. 아, 큰일 났다. 아, 나 미쳤다.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와 대박이다. 아 근데 오바져 가지고. 아 진짜야. 진짜야. 해볼게. 다음은 앙털업정. 앙털업정. 요 제품은 이렇게 테이프를 떼는 게 아니고 크림을 바르고 털을 녹이는 거여가지고. 아 그럼 아프진 않아. 아 녹이는 걸로 와야 돼 원래. 너 손으로 아니야? 내 손으로 하면 안 되냐? 아 제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많이 발라야 되겠는데? 털이 살짝 잠길 정도로 발라야 돼. 털이 거. 완전히 접히는 수. 왜 이래? 느껴. 아 이거 로션 발라주는 거랑 똑같아. 아 느낌이 너무 이상해. 네모나게 발라. 어디 여러분들? 응? 우와. 아 근데 약간 깔끔하게 안 되네. 아 깔끔한데? 아 그러네. 오 되게 중요해. 이게 훨씬 좋다. 여러분 저 떼는 거 쓰지 마세요. 죽어요. 근데 이거는 뿌리까지는 금방 자랄 것 같아. 뽑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것만 녹이는 거다 보니까. 아 그래? 이게 금방 자라? 응. 다음 제품은 아까 얼룩말 그려져 있던 건데 제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 야야야야야야 야, 그 이 뜨거운 거 맞아? 어, 뭘 비벼 또? 아야 지금도 아픈데 뭘 비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떼? 떼면 돼요? 떼는 거야? 이 잡고 떼는 거라고? 아아아 아, 아, 제발 아아 유사야 아, 안녕 아! 나무도 빨리 아직도 아파. 잘가요 내 사랑. 아, 이젠 보내줄게요. 아, 아. 와 대박이다 근데 이거. 아, 아 뭐가 아프다고 자꾸 그 찡찡대냐. 나 해봐. 오케이. 아이 받아. 진짜 넌 뒤졌어. 아, 아.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야. 내가 근데 많이 안 했어 부인은. 아. 자, 가! 가면 돼? 오케이! Let's go! Bring it on! Yeah! You know? 내가 미안했던 친구야. 내 네 마음을 이제 알겠다. 자, 가볼게. 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나, 둘, 셋! 개 아프지? 오빠를 위해서 준비한 제품이 있어요 저희가. 또 다른 이벤트가 있어? 짜라란. 이거는 얼굴에 있는 잔털들 없애주는 왁싱 제품이에요. 오빠가 하면 아, 내가 얘를 해주면 돼. 엔준이랑 너, 눈썹. 오늘 그럴 줄 알고 얘가 수염을 안 밀고 왔구나. 오늘 잘 걸렸다. 너는 대졌다 오늘. 이름. 오케이. 와 넌 죽었다. 여기는 될 수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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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 둘 타고. 하나, 둘, 셋. 아, 진짜 존나 빠졌어, 빠졌어. 조금 빠졌어. 조금. 아, 나 진짜 존나 아파 이거. 저희가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제모를 해봤어요 한번. 근데 뭐 원래는 이 정도로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털이 진, 많으니까. 저는 근데 진짜 엄살 부리는 게 아니고 진짜 되게 아프고요. 여성분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사는지를 체험을 해본 것 같아요. 털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이나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여자분들은 털 없어야 된다, 뭐 남자는 있어도 된다, 이런 거는 옛날 사고방식이고 이제는 약간 자유, 개인의 개성, 개인의 색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쁘게, 이 여자를 이렇게 이쁘게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영상 올라오고 일주일 만에 10만 되면 저희가 브라질리언 왁싱하는 걸로 조회수 10만.